이 농기계가 넓은 배추밭을 가로지르는데요. 이 농기계가 지나간 자리에는 분쇄된 배추만이 남아있습니다. 추석 전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사실 농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수확 시기를 놓치고 이 망친 농사에 무려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무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금쯤이면 수확이 다 끝났어야 할 밭에는 여전히 굵고 튼실한 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무들이 10일 전으로 해서 다 출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출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때 뽑지 못한 무. 이게 무 상품이 너무 크잖아요, 사이즈가. 수확 시기를 놓쳤는데요. 열흘 만에 부쩍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크기가 너무 크면 무가 쉽게 갈라져서 판매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판로가 안정적이라는 계약 재배를 한 농민들 역시 산지 폐기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수 출하로 인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농민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밭 곳곳에 버려진 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밭에서 다 이거 냉입어갖고 다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첫째는 박스에 담아서 시장 출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백자루 넣어갖고 백자루가 공장으로 출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밭에 버려지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출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수익이 없다 보니 계약 재배 농민들은 계약 금액의 절반 정도인 선급금마저 반납해야 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폐기되는 무와 배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농민들이 경매가를 싸게 봤으면 시장, 우리 소비자들도 싸게 사면 우리는 말 안 해요. 그렇지만 농민들은 싸게 팔고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고 이 구조가 문제인 거죠, 이 구조가. 최근 농림부에서는 무와 배추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시장에서도 무와 배추값이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한 달에 최한 5천 원 팔았나? 올해도 지금 올라가지고 12,000 원, 8,000 원 팔았죠. 작년엔 6,000 원 이 정도밖에 안 팔았는데 올해는 덜 좋아서 8,000원, 9,000원. 물건 자체는 비싸고. 지금보다 조금 오를 거로 보고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느끼는 상인들이 많았는데요. 한 사람이 지금 14만 원이잖아요, 인건비가. 이걸 한 사람이 한 거를 서울 올리면 그 박스값하고 운임하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나오니까 못 보내고 이렇게 그냥 밭에다 버리는 거죠.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힌 이후에 인건비는 급격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깨끗하잖아요. 병이 하나도 없고. 잘 된 건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상품성이 없고 사료를 나가도 이걸 뜯어서 작업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인건비 때문에. 게다가 소비 감소에 농작물 값이 급락하고 인력난,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져서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돈 얼마 주면 밤에 야밤 도주를 해버리고 거기에서 농민은 멘탈이 오고 제 시간에 작업을 못하니까 농산물은 자꾸 상품성 잃어가고.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무를 뽑는 농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무 밑에 감자가 있으니까 그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무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박스 작업하는 거예요. 지역 특성상 무밭에 감자를 함께 심는데 무를 뽑지 않으면 감자 수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무를 수확한다는데요. 밭에 허연 건 다 버린 거예요. 감자를 캐기 위해서 그렇게 뽑아버린 거예요. 야채값 싸면은 아예 뭐 무시해버리고 얘기도 없잖아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걸 좀 신경을 농민한테 써줘야지. 돈 줘서 농사 졌는데 그 농사 진 농민이 잘못입니까? 이 상태로 내년에 또 계약을 또 해갖고 또 농사지라고요? 이거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여러 원인에 급격히 요동치는 시장 상황. 대책은 없을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적극적이기는 어렵고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이고 사실입니다. 저장을 해놓으면 부족해서 가격이 좀 오를 때 같으면은 이제 비축해놓은 물량을 방출한다거나 완충하려는 정책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따라 작년에 비쌌던 고랭지 채소값 안정을 위해 올해 많은 양을 비축해뒀다가 코로나19로 수요가 줄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현재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온 건데요. 이 밖에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나 계절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일상회복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긴다고 하면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